네, 20일이 넘는 장기간의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사태가 마무리됐지만 모두에게 남은 건 상처뿐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의료 공백 위협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이번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극적 합의를 이뤄내며 사태가 일단화됐지만 이번 정부 여당과 의료계 갈등의 핵심인 공공의료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광주 전남 시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문제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셨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하며 의료계 내부와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내신 분입니다.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선 현장에서 이번 코로나19와 집단휴진 사태를 취재한 광주일보 정치부 윤현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태는 종료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상황이 보면 지난 7월 정부가 어떤 의료계 정부 정책을 발표했죠. 네, 네. 그러니 의료계가 집단 휴진 얘기했고 네. 9월 달 들어서 4일에 정부와 의료계가 이제 극적으로 합의를 네, 네. 했고 9일 날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업무복귀를 발표해서 네, 네.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갈등 사태 뭐 정리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그 의대생들이 국가 고시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미 이제 지난 8일부터 응시를 이제 시험을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 접수율이 14%밖에 안 되고 또 그날 시험 본 인원이 6명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제 의료의 신규 인력들 공급 문제가 새롭게 부상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금 시험을 보지 않는 의대 본과 4학년들을 도대체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 여론은 굉장히 차갑고요. 그 다음에 국가, 이제 정부 여당에서도 스스로 거부한 시험을 어떻게 대책을 내놓기가 어렵다. 뭐 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 상황을 지금 얘기해보는데 현 상황, 우리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제가 의사 선배로서 이제 그 의대생 과정과 전공의 과정 다 경험했고 특히 지난 의약분업 사태 때 또 전공의로서 파업에 함께 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비춰볼 때 네. 현재의 사안의 중대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과연 의사 국시를 거부하면서까지 관철시켜야 될 사안인가라는 의구심이 국민 여러분들께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라고는 순수한 학생들이 의료정책에 대해 반해서 의사 국시를 거부하는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미중의 상황에 전공의들이 현업에 다시 복귀했다는 건 대단히 반갑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국시 거부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다시 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 구제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되지 않으면 또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불씨를 남겨둔 상황이어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은 대단히 답답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 네, 우리 이철갑 교수님 뭐, 뭐 후배들도 있고 예. 그런 저는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네. 이번 한 2주 동안 우리 광주 시민들 또 시도민들에게 그 진료 차질 아픈데 또 이렇게 불편감을 드려서 대단히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의과대학 4학년들이 국가고사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4학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수면 위에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지금 5개 학년이죠. 예과 때부터 예과생부터 하면은 예과생부터 본과 3학년까지는 휴학계를 전부 다 지금 제출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휴학계 제출한 게 수업 일수가 추석 무렵 정도 되면 그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흔히 말한 대로 이제
유급에 처하게 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4학년도 문제지만 나머지 이과 학생 전체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교수라는 그 직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의과대학생들의 그 입장은 제가 이렇게 전해 듣기로는 굉장히 그 아직도 강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어떤 그 해결될 모멘트가 없다면 이게 정말 그 우려하는 최악의 순간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저희 그 국민들 입장에 보면 이 코로나19라는 아주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의사 파업 정부가 네. 제도를 냈고 보면서 이미지 잔상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서로 싸웠다가 끝났고 네네. 그럼 의사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고 네. 정부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건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됐기보다는 이미지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네. 정부와 여당은 이 코로나 이 시기에 반드시 하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한번 이용민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코로나 이후 시대. 지금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회 전반에 어떻게 보면은 계획과 그걸 집행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네. 그중에 의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정부는 고민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이게 일종의 로드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2022년에 의대생 정원을 확대하는 조치가 들어가줘야 네. 그 다음에 공공의료기관에 보낼 수 있는 의사 수가 확보가 되고 공공의료기관은 또 권역별로 좀 늘려가고 네. 그런데 이제 파견할 의사들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그림은 우리 정부의 방향성 설정은 맞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네. 현재 우리 사회의 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이 공공성을 국가가 책임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왔다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조명하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는 방식으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의료를 대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서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슨 그렇죠. 국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라는 네.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네. 여당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의사 의대 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료 네. 확보 이게 지금 이 방안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정책을 내놨다라고 한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네.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지금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네. 사실 의료에 어떤 우리가 계속 그런 그 민간 주도의 이런 의료용 체제에서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1, 2년 된 고민이 아닙니다. 이전에 의학 분업 이후에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해 왔었고 어떤 정부에서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 근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발표한 정책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비판할 점이 많지만 굉장히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또 준비된 거 아니거든요. 그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거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발표를 이제 해서 공개가 돼서 이게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준비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전에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되는 건데 코로나 때는 이게 이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각 우리 제일 정부에서 고민은 뭐냐면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감염병 치료하는데 돈 안 되거든요. 지금 각 그 종합병원에서 이 감염병 환자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걸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맡아주려고 할 데도 없고 또 사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발생해서 많은 병원에 맡겼지만은 병원들이 불만은 종합병원도 불만은 그 지금 감염병 치료한 돈도 지금 다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정부가 네. 이게 기회에 한번 이걸 좀 하려고 하지 않았나. 또 특히 우리 민주당이 이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니까 법안 통과나 이런 게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네. 그 전에 하고 싶었어도 뭐 의석수나 이런 게 따라서 못한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했는데 집단 반발까지 하고 휴진하고 이 코로나 사태의 의사들이 다 네. 그만두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어떻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의료 현장에서 경쟁이 더
이제 높아진다. 경쟁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불안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의대생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변호사들이. 고시를 보는 네. 의대, 이제 고시를 보는 이제 젊은 이제 의료계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네. 이 원격 진료라든가 네. 앞으로 뭐 AI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이런 공공 의료로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고 또 공공 의료원을 지금 이제 각 도시마다 만들려고 하는 지금 광주도 이미 지금 공공 의료원을 만들려고 하고요. 네. 근데 공공 의대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면 사실 이제 거기서 또 지역에서 근무를 또 계속 해야 되는 이런 현상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자기 어떤 미래가 불안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봤을 때 이건 묵과하기 힘들다라고 저는 본 것 같고요.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시듯이 지금 코로나19 사태, 감염병 사태가 앞으로 계속 될 텐데 공공의료원이 없이 지금 민간에만 여기 이 지금 감염병 치료를 맡겨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래로 갈수록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지는 정책들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수렴이나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좀 생략되어 있어서 그것이 좀 파열음이 컸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좀 더 뭐 사전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방향성은 맞고 의대생들이나 의료계에서 이렇게까지 나온 거는 좀 무리수를 던졌다. 무리수를. 예, 좀 던졌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의료계에서 내는 피켓이나 이런 것들을 봐보면 의견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봐보면 전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힘든 피켓이나 의견들, 주장들을 내놨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이런 좋은 의도를 냈지만 방금 말한 그 의료계 느끼는 다급함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가운데 돼버리면 큰일이다라는 걱정이 있었다는 건다면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당사자 의견 수렴을 좀 덜했다. 뭐 이 정도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 정부 여당에서는 2022년부터 당장 10년간 이제 제한적으로 400명씩 뽑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00명은 이제 지역 제한으로 묶겠다 지금 이 얘기인데 저는 이 안 자체는 굉장히 의료계를 감안한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이게 10년 제한을 하고 지역 제한을 묶고 지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의료계를 반영을 했지만 사실 이 안을 가지고 의료계한테 직접적으로 의견을 묻고 답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생략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그 추세는 저는 어떻게 바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의료가 강화되고 또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의료 시장이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그 의료계, 의료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보다 조금 더 의료계에서 더 먼저 어떤 공공의료 쪽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대국민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료계에서 먼저 제안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경쟁을 좀 막아보겠다. 기득권을 좀 유지해보겠다. 네. 이런 입장에서만 지금 접근하다 보니까 저는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 네. 우리 의사협회가 법적인 단체거든요. 다른 데는 뭐 다른 국가에 대한 그냥 이런 지역 직능단체인데 근데 이 의사협회가 그런 이제 제안 안 한 거 아닙니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거는 정부에서 의사협회를 불신한다는 건데 그럼 불신하는 것은 의사협회가 그동안 방금 지적했듯이 네. 예, 어떤 자기들의 어떤 봤을 때 네. 국민들 전체 입장에 봤을 때는 집단 이기주의, 자기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하려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 단체가 가장 공식적인 전문가 단체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거부되고 네. 이렇게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네. 이게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솔직히 말하면 자업자득이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 때문에 전문가 단체로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니들 이기적인 그렇죠. 생각 아니냐 이렇게 봐버리는 거. 네. 저는 조금 그 다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거는 국가가 그 전반적인 투자를 국가가 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네. 병상도 국가가
투자를 하고 네. 의사를 양성하는 것도 국가가 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것도 국가가 하는 전반적인 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 비중을 적어도 OECD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 특히 전문가들의 네. 의견인 거죠. 근데 현재는 공공을 민간에게 떠맡겨 놓고 있으면서 네. 일종의 야합인 거죠. 그렇죠. 그동안의 정부가 네. 의료계하고 야합을 해온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이해관계 충돌이 생기는 건데 네. 저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네. 네. 이제는 최근에 독일에서 네. 의대생 정원을 50%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네. 국민들도 환영할 뿐만 아니라 네. 의료계도 동의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사회가 우리 사회하고 같은 그런 국가가 아닌 겁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고 그 주체로서의 의사들도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사를 양성하는 것도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가 제안하는 거는 네. 이해관계의 서로 주고받는 어떤 야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이제는 좀 의료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보자. 네, 분명한 걸 제시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나왔으니까 예. 결국 이번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를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얘기 나눴고요. 결국 이 문제가 이렇게 되더라도 상황이 끝난 건 아니고 네. 앞으로도 해결해야 되고 그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공공의료의 문제고 전남, 광주 우리 지역같이 네.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또 의료 서비스라는 고민도 많이 하는 지역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중단되고 끝나는 거냐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해결될 과제가 있을 건데 그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공공의대 그리고 지역 제한을 지역에서 10년간 근무를 하게 하겠다라고 끈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격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또 도시하고 농촌. 지금 보면 지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남에 한 명이 채 안 되는 데가 지금 벌써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전국 평균이 2.08명인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개 시군에서 21곳이 지금 평균에 미달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남도는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의대를 유치하고 싶었고 이제 지역 제한 형태로 지역의 어떤 의사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실 굉장히 기대가 컸었죠, 전남은. 근데 이번에 원점에서 재논의하면서 전남의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황망한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과 지역이 너무 격차가 나는 이런 사회 근본적인 네. 문제에서 되게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우리 전남 도민들이나 전남 주민들이 들으시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 목포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만든다 또는 순천에 40명 의과대학을 만든다 이거 해갖고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 이게 거기서 그러면 또 거기다 지금 상급 종합병원 같이 이렇게 큰 수련병원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에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그 비관적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럴 돈을 현재 다른 것에 더 투자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아까 뭐 근무해서 지역에 10년간 근무하게 한다 이것도 네.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 약간 현실적은 네. 비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인데. 예, 지금 예를 들어 의과대학 수,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에 있어서는 호남권으로 치면은 호남권에 전대의대, 조선의대, 많습니다. 전북의대, 네. 원광의대에서 지금 의과대학 숫자를 하면은 제일 많습니다. 네. 이 네 개만 하면은. 근데 어떠냐? 여기를 다니는 의과대학생들이 누구냐? 다 서울. 지금 현재 수도권 학생들이에요. 순천의 의과대학을 만든 목포의 의과대학을 네. 만들든 거기를 다니는 학생들은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이 아니라 수도권 애들이 다니고 끝나면 또 다 올라가 버릴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지역을 네. 감당합니까? 저는 그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네, 정말 그래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이제 공공의료 학중 중에 저희가 관심 가는 건 방금 말한 이번 파업을 지켜보기 전부터 지역 간 불균형, 네. 지역 의사 부족 문제, 네. 방금 말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부 네. 여당이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심이었는데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더불어서. 네.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윤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거기를 가겠느냐 대단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러한 의료 정책을 국가는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의료 수가의 문제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고 실제 지역 의료원들이 현재 뭐 인건비도 못 주면서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역 특히 이제 강진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목포 의료원 같이 심각한 재정난에 이제 봉착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현재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조차도 국가가 적절한 예산 투입을 못하고 있으면서 미래에 만들어질 공공의료기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좀 어불성설이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을 의료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거죠. 네. 절대적인 수도 문제지만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관심 갖는 것은 지역적인 편차 차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우리 전남 도에서 그런 병, 그러니까 소아과 하나 담양군, 또 뭐 저기 뭐야 완 영암군, 예? 또 진도군은 소아과 전문의 한 명도 없어요. 예? 또 아까 우리 산부인과 농촌에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담양군에는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든 그 이제 피부과나 이런 건 거의 다 도시에 있고 예? 또 성형외과도 거의 다 도시에 있고 필수 의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농촌 쪽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문제 불균형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를 단지 의사 수만 늘려가지고 지방의대를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비판을 많이 받은 것처럼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네네. 근데 아까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학생들은 또 이런 게 근제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나 의과대학 다닐 때 돈 이런 버텨줘봤냐. 의과대학 제일 학비 많이 내고 내가 고생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국가에서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고 나한테 가서 지방에 가서 근무해 또는 너 가서 여기 가서 해 누가 이 말을 듣겠느냐 이런 그 뭐랄까 그게 정서거든요. 밑에 깔려있는 결국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설리가 익지 않은 가운데서 좀 얘기가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의정협의체 구성해서 네네. 국민들 앞에 이 문제를 논의해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운영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제안드렸던 게 이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통해서 네. 현재 갈등을 단지 봉합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 전환에 걸맞는 공공의료 체계를 좀 제대로 한번 국민 네. 대 토론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이야기를 네, 국민도 보고 싶어요. 그걸 제대로 네, 했는데. 무엇보다 이제 국회가 사실은 국민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회 안에서는 무엇보다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지적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회에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자 하는 것이 이제 여야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네. 했던 것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도 좀 목소리를 내고 또 의료 전문가들 네. 충분히 찬반하는 의료 전문가들이 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의사협회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 좀 그런 부분 개인적으로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원내 부대표로 계시니까. 네, 그러시죠. 혹시 그런 협의체가 꾸려지면 적어도 지방에 있는 대표가 한 70%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수도권이 아니라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걸 대표도 다 수도권에서 맡으니까 결국은 나온 것도 네. 결국 나중에 보면 수도권으로 네.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제발 그 지역에서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정말 지방에 이게 그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을 내도록 해주시면 우리 지방 국민들이 믿지 않을까. 우리 민주당 정부를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수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오는 게 지역 불균형 극복하겠다는 네네. 것이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끈질기게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지금의 의료의 불균형의 문제는 결국 지역 불균형의 문제 네네. 의료 외적인 문제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주 뭐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계 현실만을 좀 감안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이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전남, 경북, 충남 이런 어떤 농촌 단위의 도를 보면 지금
이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의료계가. 그럴 때 일단 국가 기능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민간시장에서 의료의 민간시장이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국가적 기능으로 그걸 채워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건 서비스입니다. 의료 서비스죠. 서비스면은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될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전남의 공공의대가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병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 어떤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전남의 의대와 병원이 들어와서 이 지역민들이 자기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고 또 자기가 그만큼 비용을 지금 작년만 봤을 때 전남에서 타지로 나가서 치료를 받는 분이 78만 명입니다. 78만 명이 쓴 돈이 1조 3천억이에요. 근데 그게 치료비만 1조 3천억이지 사실 보면 이제 거기 가서 거주해야 되죠. 또 뭐 이렇게 식비도 써야 되죠. 여러 가지 쓰게 되면 이게 천문학적인 금액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역의 유출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그 정도를 쓴다면은 저는 국가에서 반드시 대책을 수립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 드리고요. 네네. 뭐 기본적으로 만약 전남에 의과대학이 필요하냐, 네. 대학 병원이 필요하냐라고 네. 보면 사실은 병원이 조금 네. 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공공의료 체계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네. 권역별로 상급병원 역할을 하는 그런 공공의료기관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3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가진 병원들이 권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해서 상급병원 역할을 하는 그런 체계를 전국적으로 좀 갖춰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좀 부족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좀 법제화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지금 이런 과정에서 의사들 같은 경우가 우리는 줄여야 된다 의사들이 오히려 이해했는데 예. 해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 아까 독일인가요? 독일에. 뭐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혹시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간략하게 혹시 한번 힌트를 주신다면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네. 독일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대 입학 정원을 50% 확대를 주장했는데 지금 최근에 합의를 한 게 의대 정원을 5천 명 늘리는 것으로 합의를 최근에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베이비붐 시대에 이제 은퇴를 하니까 의사들이 이제 의사들이 부족할 것이다 해서 이제 한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 투자를 확대를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국공립병원 네. 그 종사자들이 계속 지금 데모 시위를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매년 한 60조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진국들은 가고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공공의료의 어떤 선 모델, 아주 좋은 모델로 보는 것이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 주치의 제도를 쓰지 않습니까? 주치의 제도를 써가지고 그 주치의가 이제 관리를 하고 주민 전체를 관리를 하고 주민 중에서 약간 좀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제 종합병원으로 올려보내고 이런 형태의 어떤 체계가 잘 잡혀져 있다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모델을 좀 현 상황에서 뭐랄까요? 의료계가 좀 노력해야 될 점은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의료 제도는 지적했지만 본인이 다 투자하고 본인이 다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의료보험 제도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는 이제 잘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 부분을 지금 계속 이제 늘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더 비용을 더 투자하고 이게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것도 이제 맞는데 역으로 우리 의료인들이 반성해야 될 점,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점 뭐냐면 국가가 어떤 정책을 마련해 놓으면 이걸 빠져나갈 방법부터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의료보험이 수가가 낮고 문제가 되고 이게 손해를 본다 하니까 의료보험 제도가 안 된 어떤 비의료보험을 이렇게 개발해서 그걸 또 해서 그걸로 보충하려고 하고 이게 말하자면 거기 적응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의료계도 좀 그런 부분 정말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솔직히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했다. 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왜 잘못된 관행이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이런 정책들을 지원해 준다면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전혀 말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계속 오해할 거고
또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동의하지 않을 거고,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먼저 우리 의료계가 잘못된 점이 뭐 있었는가 먼저 우리가 반성을 하고 국민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겠다 해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치료 잘해주고 수술 어떤 실적 좋고 이런 의사도 필요하지만 설명 잘해주고 뭐 공감 잘해주는 이런 의사들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료 체계가 보다 좀 세심하게 짜여질 필요가 있다. 또 전문의와 일반인들이 역할들도 좀 구분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료 체계 의료인들이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또 코로나19 사태 때 지금 저희들이 이만큼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의료인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나치게 의료계가 집단 안에 머물지 말고 좀 국민하고 소통하고 국민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번 코로나19 이 전쟁 과정에서 우리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 네. 뭐 진심으로 국민 모두가 감사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덕분에 캠페인도 네. 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전공의 파업 과정에서 덕분이라며 캠페인을 뭐 이렇게 일종의 좀 모멸감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거기에도 이면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어떤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이상이 있다면 우리 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의료계의 큰 변화의 그림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공의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그림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들이 많은 부분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 국민들이 좀 이 공론에 좀 참여해서 사회적인 화해와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자. 지금은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대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복지의 선도국가로 이제 나아가야 될 시점이고 그런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을 단지 이해관계나 기득권으로 치부하지 말고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좀 대접하고 그분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가는 모습들을 좀 만들어내면 저는 뭐 의료계도 지금의 상황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큰 변화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가 첫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면 뭐랄까요, 정부와 정치권 여당을 포함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앞으로 잘 진행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또 세 분의 의견이 같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의료계도 사회 국민과 소통하는 더 길을 더 만들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뜻 있는 내용을 잘 관철시키는 그런 쪽으로 답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바쁜 시간 세 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낙폰의 시사본색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